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에 여름방학 가기 전에 여름방학 특강을 이제 형사법 관련해서 형법하고 소송법하고 여름방학 특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형법은 이제 캡슐 요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송법은 그 다른 암기장이죠. 다른 암기장으로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시작을 할때 형법하고 소송법을 이제 같이 이제 수업을 여름에 이제 먼저 한번 이렇게 이제 제대로 짧은 시간에 한번 좀 훑어보겠다 지금 이렇게 가는 강의인데 이게 우리 학원에서는 요게 지금 이제 약간 좀 믹스가 좀돼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법행위 객관식이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사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식 시험으로 가는 건데 변시로 가면은 이제 사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기록도 좀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순수하게 이제 사례만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강의가 좀 왔다 갔다 좀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또 법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이제 거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형법은 이제 먼저 이제 공부하실 때좀 보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법행 쪽에서 보실 때는 이제 선택은 이제 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안 하니까 결국 이제 사례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록도 안 하는 거고 물론 그런데 이제 아마 변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뭐 기록 공부하면 굉장히 막 어려울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이제 실제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이제 본질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례형이 정말로 본질이에요. 여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례들은 선택형에서도 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사례를 잘 공부를 해 놓으면 이제 이쪽이 공부하기가 쉽고 여기 뭐 이제 눈에 막 보일 거고 기록은 또 이게 여기보다 양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파악하는 거, 기록을 보고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쟁점을 잘 잡아서 쓰는 것,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는 이제 뭐냐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이제 법행이나 법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이제 처음에 선택형을 공부하지 않고 객관식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객관식 주관식 시험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처음에 이제 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그래도 써보는 연습을 좀할 텐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제 쓰려고 하면 사실 답안지가 안 써져요. 생각보다 잘안 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가 이제 앞에 우리 형법 캐슐은 앞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게 사례 문제 대비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책은 사례 문제 대비라고 적어져 있는데 사례 문제 대비를 하려면은 일단은 교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례가 어느 정도는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서 여기에서 쟁점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쟁점 파악하고 이제 늘 하는 거죠. 학설이 문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요 사례의 경우, 그래서 사안의 경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검토하면서 마지막 결론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데 지금 우리 교재는 실제로 사례가 그렇게 많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는 굉장히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은 지금 사실 요 교재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례는 이제 만들어 내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뭐 교재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이 교재 하나만 보는 건 아닐 거니까 어떠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다 너무 이제 보충하려고는 하지 말고 쟁점 위주로 갑니다. 이번 수업은 쟁점이 뭐가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하는 쟁점이다. 이 쟁점을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 논의를 잘 하면 사례에서 이걸 끄집어 내는 것, 예, 꺼내 드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돼요. 더군다나 이제 민사 법은 뭐 숫자 엄청나게 나오고 변적이 나오고 뭐 하면서 사람들 막 이래저래 복잡한 논리들이 물론 민법 하시니까 굉장히 좀더 양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되 우리 교재 보시면 이 쟁점이 지금 몇개 나와 있어요? 특별법 빼고 20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200개가 다 쟁점인 거잖아요. 그럼 요 200개가 쟁점이면 각각의 어느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앞에 예를 들어서 이 오늘 뭐 공부할 것 중에 뭐 제일 앞에 지금 우리가 뭐 소구표 같은 거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소구표 동기설이 폐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 뭐, 최근에 굉장히 뭐,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동기설이 폐지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요 내용들은 이걸 공부할 때요. 일단 사례에서 끄집어내는 연습은 조금 뒤에 하셔도 돼요. 요 연습은. 왜냐면 요거 이제 연습을 좀 해봐야 글을 읽고 나서 지문에서 지문의 단어를 보고 장점을 빼내는 연습을 할 거니까. 이제 그거는 많이 보면 돼요. 많이 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내가 뭘쓸 것인가? 라고 하는 거, 학설, 판례, 검토하는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철저하게 이제 연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교재가, 우리 교재는 그나마 좀 짧지만, 우리 기본서 굉장히 두꺼운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법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당장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에 지금 이제 곧바로 1년 뒤에 곧바로 다몇 줄씩 나눠가지고 다 객관식 다 주관식으로 다 써야 되는데 그 두꺼운 교재를 공부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책을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막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쓸, 뭐 많이 안다고 그래서 이게 뭐잘 써지는 것도 아니다. 막상 써보면 알죠. 그러니까 여긴 조금 머리를 좀 굴려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법무사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두꺼운 책 본다고 해서 다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부할 때 수업은 두리뭉실하게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듣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학설, 판례, 검토를 정확하게 쓸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설은요, 조금 더 좋은 건요 학설은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줄어들어 많이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특히나 이제 법원 쪽으로 가시면 법행도 마찬가지 법행 법무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아요. 실제로 중요시 여겨지지 않아요. 학설이 우리 뭐 이제 공부 좀 하셨던 분들 생각해 보면 가장 학설 제일 짜증나는 게 뭡니까? 형법총론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착오란 말이에요.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무슨 학설 줄줄줄 나오는데 이 학설 가지고 공부할 때다뭐 법대 1학년도 그렇고 뭐 열심히 적습니다. 이게 학설이 와 이거 공부하면 다될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이거 실제로 써먹기가 이 문제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정도 아주 쓸만한 거몇개 말고는 요 착오를 해가지고 한 면을 쓰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형법을 공부하실 때 항상 그 학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 요거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이제 가볍게 하셔도 돼요. 실제로 가볍게 하셔도 되고 점수에 배점도 낮고 출제 가능성도 낮아요. 왜 낮냐면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법원은 어쨌든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9급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총론보다는 강론의 판례 위주로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알려고 공부를 해야지. 학설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학설은 설령 대충 써도 돼요. 사실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좀 하겠지만 결국은 아 이게 추구표 동기설이 폐지가 돼가지고 뭐 추구표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학설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뭐 할까요? 절충설치할까요? 이제 요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긍정설, 부정설에다가 근거 하나씩을 적어주고 이런 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충설은 여기 좀 내용을 좀 적어줘야죠. 그냥 절충설이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절충설. 자, 요렇게 한 파트를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예, 써주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나면 요렇게 추구표를 긍정하는 견해, 추구표를 부정하는 견해. 요 정도만 쓰더라도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막상 시험장에 가면 잘안 써지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이제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뭐겠어요? 이제 판례의 법리예요. 판례 법리. 그 다음에 요거는 지난번 우리 법행 2차도 마찬가지인데 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기출 봐보시면 아예 그냥 최근에 나왔던 판례를 그냥 통째로 그냥 아예 100점짜리 아예 집어넣어버리죠. 그냥 아예 쭉 넣어놓고 이거 다 써라 그냥 알아서 써라.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판례 법리는 의외로 이제 좀 모아집니다.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자증 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증거 와 관련된 압수수색 나와가지고 아주 뭐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장점들을 집어넣어놓고 이제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들이 생각보다 이게 좀 낮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하시든 저랑 같이 공부하시든 간 이제 공부할 때 어디다 포커스를 더 두신다? 이제 판례의 취지대로 잘 쓰시고 여기는 쓰는 연습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것이고 그것을 자, 뭐, 이제, 마지막 결론. 여러분들이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변시생들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요즘에 이제 도서관 가보면 이제 학교 도서관도 이렇게 가보면 계속 이제 타자 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요즘 다 CBT니까 저기 저 변시는 요렇게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자판을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변시나 법무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손으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손으로 써야 되면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예, 이게 훨씬 더 좋죠. 빨리빨리 쓰니까. 여러분들 타자 엄청나게 빠르니까. 여기는 쓰다가 보면 말이 안 맞으면은, 이거 칙칙 꺼었다가, 애쓰기 싫으면은 또, 에이, 그냥 대충 이거 써? 뭐 이랬다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써집니다. 이게 또 우리가 외워놓은 거를 조금 이게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지고 내가 금방금방 고칠 수가 있으니까 여기 답안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거는 나만 좋은 게 아니야. 다 좋아요. 다 좋아. 판례를 다 외워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 예전에 이렇게 글로 쓰는 답안지를 봐도 와, 이걸 어떻게 외웠지? 글씨도 잘 쓰면서 그런 식의 답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고 열심히 쓰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법행 하시는 분들, 법무사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이건 매일매일 써보셔야 됩니다. 이거 쓰지 않고 내가 눈으로만 굴려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답이 안 나와. 이게 점수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조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안지를 사가지고 쓰시든 노트를 사가지고 뭐 그냥 줄게 쳐진 걸로 이렇게 해서 하시든 뭐 답안지 사면 그것도 돈이니까 이제 아무튼 사가지고 반드시 써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나오면 오늘 공부했던 거 나오면 요 쟁점 된걸 가지고서 학설 쓰고 판례를 어떻게 내가 줄였을 것인가 요 부분까지를 다 정리하시면서 가시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반드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총론 강론은 어차피 이제 요쪽이다. 그 총론에 너무 맞들이지 마시라는 거. 특히나 이제 변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해준 것만 해놓은 것만 정확하게 하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학설에 배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설을 출제하실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선생님들은 지금 어떤 선생님들이냐면 제 지도 교수님뻘이에요. 저의 지도 교수님뻘 다 은퇴하셨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에 여기를 갖다가 아주 냉정 이게 뭐 여기를 갖다가 아주 포커스를 둬가지고 쓸만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강약을 주시면서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교재에서 지금 사례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뭐뭐에 써라 이렇게 나온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사례집이 있으시면 이제 가장 뭐뭐 뭐 변사기라든가 뭐라든가 아무 책에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이 사례를 좀 보충을 하시고요. 저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할 때 조금씩 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회 강의를 하잖아요. 10회죠. 그러니까 이게 좀 기본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가 아니고 10회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게 지금 특별 뒤에 빼더라도 하루에 지금 한 4, 50페이지 정도 쭉을 쭉쭉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자세하게 안 한다라고 이제 뭐라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뭐다 짚어드리는 거니까 쭉 이렇게 보시면서 아, 흐름이 이렇구나, 이렇구나 하시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는 복습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물론 이제 다른 것도 피셋도 하시고 또 다른 과목도 하시고 뭐 하실 텐데 적어도 요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내가 다 정리한다.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공부는 아시죠?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양을 늘리면 안 돼요. 이게 두꺼운 책 본다고 해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꺼운 책 본다고 해서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가 절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저도 한 20년 전에 공부했던 걸 생각하면 저도 잘 못했지만 막상 합격한 사람들도 좋은 답안지, 엄청나게 완벽한 답안지를 쓰고 나서 합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합격하니까 오, 나 이렇게 써도 합격했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합격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예, 그렇지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좋은 답안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합격했을 때 내가 잘 썼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이어트가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다. 예, 요 말씀 드립니다. 요거 항상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시면은 저기 조금 무겁더라도 법전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안 보더라도 저랑 같이 안 보더라도 법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뭐딱 요거 하나 주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잘라버렸어요. 저기 어차피 형사법만 할 거니까. 그래서 또 이게 들고 이렇게 계속 다녔는데 에이씨 하고 지금 잘라가지고 저는 이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어떤 형태든지 간에 법전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고 민법 공부하실 때제 예전에 이제 기억 이제 뭐 되돌아보면 특히나 민법이나 더
이제 절차법이나 이런 것들은 법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보다는 법전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법전을 보면서 쟁점을 파악하고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바란다면, 우리 앞에 여기 보면 앞에 목차 있잖아요. 목차. 다른 거안 보더라도 목차만 이렇게 쭉 보고 오늘 공부하고 나시면 1번 보안처분과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 개별 판단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목차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부하실 때는 그냥 요 1이라고 요거 하나만 보고 종이 하나 놔두고 옆에서 써보시는 게 요게 공부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책 보고 밑줄 그어놓은 것만 그래 오늘 이렇게 공부했지.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먹었어. 이렇게 설명하다만 요렇게 가지고는 절대로 저기 1년 안에 이게 안 돼요. 실제로 안 돼요. 안 되니까. 뭐 이거는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제 뭐 저는 어차피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읽으면 밑줄 치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늘 일 쟁점으로 오늘 뭐네 개를 나갔다 그러면 앉혀놓고 여기 이 순서대로 학설, 판례, 검토 쓸 건데 세 가지를 딱 나눠 가지고 쓰시고 막상 이제 현장에 가셔서 이제 시험 공부 이제 쓸 때에는 목차를 나누느냐 안 나누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의 패턴이 생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뭐 목차를 꼭안 나눴다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일단 날려버리고 막 그러진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다 읽어보고 중요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고 답안을 보면 아 얘가 저도 이제 채점을 많이 해보면 학교에서 다 이렇게 해보면 표현시도 마찬가지 다 그런데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조카들 거, 이게 논술 답안지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보면, 보면은 얘가 뭘좀 알고 지금 줄줄줄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띄엄띄엄 해가지고 대충 쓰는 건지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항상 요것만, 세 개만, 예. 학설, 판례, 검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 좀 법행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앞에 쟁점, 정리, 요거 할 거예요. 쟁점 정리, 한두 줄 정도 쓰고, 쭉 해서, 순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거에 맞춰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가 보겠습니다. 우리 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정신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보충하겠다라고 자료를 제가 드리면서 뭔가 계속 여기다 넣으세요, 넣으세요 이러면은 그것도 정신이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쟁점만이라도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쭉갈 테니까 이 교재를 좀 씹어 먹겠다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1번에 3페이지 가죠. 이제 3페이지에 죄형 법정주의 나오는데 죄형 법정주의 나오면서 여기는 사실은 다 뭐냐면 대체로 이제 여기에서 주관식 문제가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요거는 별로 없어요. 다만 논리가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판례만 좀 놓고 보죠. 소급표 금지 원칙은 1조죠. 1조. 근데 이제 밑에 있는 판례들은 여기만 먼저 보고 이제 정리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1조 1항. 요거 이제 쓰라는 거잖아요. 1조 1항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고, 요건 2항은 단서니까 조문상으로 보면 요거는 행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 뭘로 가겠다? 재판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조 1항, 1조 2항. 1조 1항, 1조 2항. 그러면 소급표라고 하는 거는 야, 내가 원래 행위시에서 얘가 행위시인데, 요때, 얘가 재판시인데, 요때 처벌 안 되던 건데, 요때 처벌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야, 요렇게 해가지고 처벌하면 되냐, 안 되냐, 지금 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항상 바뀌어요. 법이 바뀌는데, 법이 뭐 하거나 또 폐지될 수도 있고, 또 가볍게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무겁게 변경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간에 변경이 되었을 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조문이 없죠. 1조 1항을 보면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돼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변경되거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처벌을 했는데 자 다시 자 여기서는 범죄를 처벌을 했는데 형이 뭐하거나 폐지되거나 뭐 하게 돼 가볍게 돼 버렸다 그럼 당연히 얘는 처벌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재판하려고 보니까 어라 법이 없네? 법이 없네? 가볍게 처벌하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재판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원래 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행위시의 법에 의해서 행위시.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기 처벌을 해야 되는데, 폐지되거나, 가볍게, 예전에 경하게 그랬는데, 가볍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다? 요건 항상 생각하실 때요. 누구한테 유리하냐를 생각하시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해야 돼요. 요게 이제 우리 형사법의 기본이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해야 됩니다. 유리한 거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게 뭘로 가는 거지?
신법에 의한다. 요게 지금 1조 2항의 문제예요. 1조 2항의 문제. 이렇게 가라. 폐지되거나 가볍게 변경이 되면 그 형이 폐지가 되면은 우리 요게 소송법에서 300 저쪽 아니 소송법에서 316조 4호 면소로 가는 거지. 면소. 아니면 가볍게 가니까 가벼운 법을 적용하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요 1조 1항 2항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제 소송법 문제로도 넘어가는 거고 법원은 어떠한 재판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때 면소로 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소송법에서 조금 더 봅시다. 1조 1항, 1조 2항.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구조 하에서 이제 보는 건데 3페이지를 보시면 노역장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노역장 유치는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이니까 뒤에 뭐라고 되냐면 징역형과 유사한 거라고 돼 있죠. 징역하고 똑같다. 그러면 자, 요거 이제 먼저 하나만 틀만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만들어졌을 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만약에 형벌로서 가중되는 거라면 형벌로서 가중되는 거라면 신법이요. 만약에 신법이 가중되는 거라면 요렇게 가지고 뭐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여기서 2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2년의 법을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지금 소급표 금지 원칙이잖아요. 자, 요게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이니까 소급표는 하지 말라는 건데 소급표 금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가볍거나 폐지됐을 때 폐지되거나 가벼우면 그렇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여기 재판시의 법을 소급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그 유리하니까 괜찮겠네. 그럼 여기에서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 문제가 되는 게 보완처분하고 판례가 바뀌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송법 규정. 요게 이제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시험은 이제 대체로 가끔씩 나왔던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소송법 규정들. 이게 아주 그냥 힘이 쫙쫙 빠져.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 보완처분이 새롭게 생겼어. 여기에서 보완처분이 새로 생겨가지고, 야, 요때에는 내 이름 공개하는 거 없었는데, 공개하는 게 새로 생겼대. 나 원래 없었는데요? 소급해버릴. 할까 말까? 요 이야기 하는 거고. 판례. 예전엔 처벌이 안 됐어. 처벌이 안 됐는데, 이때부터 처벌하겠대. 처벌하겠대.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어음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아직 유통이 안 됐어. 유통이 안 됐으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네? 그럼 예전에는 다 뭐라고 그랬냐면 다 무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무죄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 야, 너 지금부터는 뭐다? 유죄다.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처벌할게. 이렇게 처벌해도 됩니까? 요 이야기 하는 거고 소송법 규정은 공소시효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을 하지 말라는 거야. 법률에 대해서 소급표 하지 말라는 것이야. 근데 이거는 뭐다? 법률이 아니다. 이게 오늘 비 와가지고 이러나? 분필이 아주 그냥. 법률이 아니다. 법률이 아니니까 어떻게 안 돼? 너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인 거예요. 법률에도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굉장히 무서운 거면, 이게 만약에 형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만약에 뭐 한다면? 불리하다면. 불리한 것이라면 소급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노역장 유치라고 나오죠. 그럼 노역장 유치라고 하는 게 기간이 더 늘어졌거나 가중되는 것이에요. 원래 여기에서는 몇 일만 있으면 돼. 이거 200일만 있으면 되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며칠 한다? 300일 한다라고 법이 바뀌었을 때 이걸 갖다가 소급할 수 있는 거냐? 이제 요 이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법률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소급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별거 아니라면 야 이거 뭐뭐 그거 법률이 어떤 성격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면 넘겨도 관계가 없겠지라고 하는 걸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객관식 용이에요. 객관식 용인데 의미는 좀 아시라 이 말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갖는다. 그럼 형벌적 성격에다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나중에 소급표 문제가 주관식으로 썼을 때 이걸 갖다가 소급표를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법률이 아닌데도 소급표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뭘 써줘야 되겠어요? 그 처분이 뭐다? 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급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의 예시가 됩니다. 노역장 유치에다가 밑줄 하나 쳐놓으시면 됩니다. 노역장 유치, 그 다음에 노역장 유치 자체를 여러분들은 외우실 건 아니에요. 뭐 객관식 볼건 아니니까. 그래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대상이 된다. 그 이유가 뭐다? 형벌과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요 문구를 적어주시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판례 보세요. 개정특가법은 뇌물수수죄 등에 대해서 종전에 없던 벌금형이 들어와야 돼요.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한답니다. 미출처럼요. 자, 필요적으로 병과한대.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 병과 필요적 병과 있으니까 필요적으로 병과하면 반드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그럼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자, 포괄일죄 미출처럼요. 자, 포괄일죄는 죄가,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아주 기본 강의는 아니니까. 자, 포괄일죄는 마지막 종료시가 여기란 말이에요. 종료시. 이때도 돈을 받고, 이때도 돈을 받았어. 돈을 계속 받아. 근데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중간에. 이때도 100만 원 받고, 예를 들어서, 이때도 100만 원 받고, 이때도 100만 원 받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게 같은 단일한 의사로 계속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법이 하나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들어와 있더라? 중간에 없던 벌금형이 들어왔답니다. 필요적 몰수가 됐대. 그럼 돈 받은 건 필요적 몰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돈을 받아 먹은 건 다 토해내라. 지금 그 말인 거잖아요. 다 토해내라. 그럼 이게 벌금이네? 이 벌금은 반드시 몰수하려면 이때는 임의적 몰수였겠지? 이때는 뭐겠어? 이건 필요적 몰수죠? 법이 여기서 바뀌었으면 네가 예전부터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계속 받아 먹었는데 여기도 받아 먹었는데 여기서 필요적 몰수 규정이 따로 생겼다. 법률이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재판할 때 이제 가야 돼. 요거 할때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먹었던 거. 요 법이 생기기 전에 요것도 다 필요적으로 몰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법 이후에 것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뭐랍니까? 신설 규정을 했는데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된 거는 뭐다? 요거 법률 시행 이후에 것만 해라. 소급하지 말아라. 소급하지 말아라. 중하게 변경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요법 생긴 이후에 것만 해라. 요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그 주관식 이 자체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사례에 나올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3번 한번 보실까요?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가면. 우리 시험에는 사실 여러분들은 형사법에서 이제 곧바로 나올 건 아닌데, 양형 기준은 법률이 아닙니다. 일단 그게 중요해요. 양형 기준은 법률이 아니다.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형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이 기준을 참고해서 정리를 하더라도 관계없다.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중요해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됐죠? 뭐 인지의 소급표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자 이제 그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안처분과 소급표 금지. 그럼 보안처분과 소급표 금지는 이게 쟁점이 나오면 제가 이제 여기 이거 보시죠. 소급표 금지와 관련돼가지고 요거 세개 옆에다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세 가지가 문제입니다. 세 가지요. 소급표 금지는 1조 2항에 정리가 되지만 우리가 쟁점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보안처분 판례 소송격 규정 요거 세 개예요. 보안처분, 판례, 소송법 규정. 요세 가지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게 기본 교과서에서 나오는 쟁점입니다. 보안처분은, 자,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은 소급표 금지와 관련돼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소급표 금지가 나오면 학설은 다 뭐겠어요? 그럼 긍정하자. 부정하자. 부정하자. 그럼 긍정은 뭐겠어요? 소급하자는 거잖아요. 소급하자는 건 무슨 말이야? 원래 내가 행위를 할 때에는 내가 성폭행을 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내 이름이 공개가 안 됐는데,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이거 법이 만들어졌다. 너도 해. 옛날에 했지만 너도 해. 뭐야? 법적 감정, 처벌의 필요성. 항상 쓰겠죠. 처벌의 필요성 인정되면 긍정하는 견해. 긍정설이야. 긍정설. 근데 부정하는 견해는 아니 옛날에 없었는데 왜 지금 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말이겠어? 법적 안정성. 예. 네. 법적 안정성. 요 문구 하나씩만 쓰시면 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부정한다. 요거 근거로 해서 긍정한다. 이런 견해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고. 자, 판례의 결론은 단순하게 보죠. 여러분들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걸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되고 안 되고로 굳이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보안처분이 이두 개의 설이 있고 우리 판례는 물론 판례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례로 공부하실 때는 봐봐요. 어차피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인데 판례는 뭘 취하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를 취하겠죠. 셋 중에 하나를 취하게 돼 있어. 이거 후주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판례가 어디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학자들도 아니 이 판사님들도 예전에 대학에서 다 공부했을 거 아니야. 공부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죠. 요 절충서를 취하는데 요 절충서라고 요 판례견해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요. 이제 이럴 수가 있죠. 긍정서라고 같을 수도 있고 부정서라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실 때, 오,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지? 이제 요거는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서 갑니다. 자, 요 절충서는 이제 뭐냐면, 이걸다가 자유제한적 처분이라는 말이 뒤에 한번 나올 거예요. 자유제한적 보호처분. 이제 보완처분. 자유를 제한한다. 자유를 제한한다는 말이 아까 이제 무슨 말이었냐면, 아까 우리 노역장 유치할 때 형벌적 기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형벌적 기능. 그러니까 형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완처분은 소급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유제한적 보완처분은 소급표를 하면 안 되고, 그 외의 것은 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어떤 게 자유제한적인 거, 어떤 게 아닌 겁니까? 그러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또 문구를 또 만들어야죠. 뭐라고? 보완처분의 성격에 따라서. 보안처분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봅니다. 그래서 개별적 판단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그 말을 만드실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거 뭐 변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쟁점은 다 이게 쓰는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보시고 요런 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판례는 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유사한 수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설 그대로 요걸 축약해 가지고 쓰면 됩니다. 자 판례는 그대로 쓰고 절충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취하고 있다. 이게 쟁점입니다. 이런 걸 복습하실 때는 이거 한세 줄, 네 줄로 쭉 쓰시면 돼요. 이게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게 참 우리가 나름 이게 공포스러워요. 이게 법대를 안 다녔으면 우리 이제 지금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지금도 그 객관식으로 많이 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교 이제 로스쿨 있는 대학들은 이제 그냥 이제 법학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니까 이제 주관식으로도 많이 객관식으로 많이 내요. 왜 이게 객관식으로 많이 내는데 이 그래도 명색이 대학인데 써야지. 주관식 항상 내라 그러는. 주관식 항상 쓰거든. 근데 주관식을 써본 사람하고 안 써본 사람하고 정말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이게 예전에 해본 사람하고 지금 당장에 지금 이제 뭐 법행 2차를 같이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써보지 않으면 양이 안 되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세줄 안에 쓰세요. 그러면 세줄 안에 쓰셔야 되고. 그렇죠? 이걸 갖다가 다른 쟁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종이는 지금 한 장을 양면을 이렇게 지금 팔절지를 지금 이게 양면을 가지고 네 면을 줬는데 달리 쓸 말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느려서 써야죠. 예, 느려서 쓰는 연습까지를 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느려서 쓰는 거는 할수 있어요. 이게 말을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대신에 키워드는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것. 그러니까 연습은 어떻게 해야 돼?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키워드 잡아놓고 연습하고 이건 갖다가 여기다가 어미 집어넣고 또 비슷한 말 하나 집어넣고 궁시렁궁시렁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판례를 이제 암기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제 그 연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대충 뭐 공부하고 이거 뭐 소급표가 되는구만 안 되는구만 이렇게 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끝나고 나서도 공부하시고, 예, 쓰시고, 반복하시고, 정리한다. 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제 1번. 이제 우리 교재는 어떻게 적어놨는지 봐봐요. 전자감시제도. 전자감시제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제도, DNA 어쩌고, 자, 이런 것들은, 자, 형법상의 보호관찰 등은,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겁니다.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소급형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다 여기 지금 모아져 있는 거야. 근데 객관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외워야 돼.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일단 이건 넘어갑시다. 이건 우리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주관식만 보시는 분들은 자 형법상의 보호관찰 등은 형벌이 아니라 비형벌적 보완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자 이게 그럼 이게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형벌이 아니라의 밑줄 칩시다. 그럼 아까 우리 노역장 유치에서 걸렸죠. 노역장 유치는 소급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왜 그런다 그랬어? 논거를 하나 써야 될거 아니야. 형벌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거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요거 예, 그 문구를 쓰시는 거야. 아, 전자감시제도는 이게 보안 이게 소급표가 되냐 안 되냐 이걸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형벌이 아니라 거기에 밑줄 치시고 조금 더 이제 형벌이 아니라 그래놓고 보면 뒤에 보시면 비형벌적 보완처분 멋진 말이잖아요. 그냥 비형벌적 보완처분. 그럼 보완처분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 형벌적 보완처분 있고 비형벌적 보완처분 있다는 거네요. 예,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명색으로도 고시 공부하시니까 예, 뭐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그 문구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뒤에 이제 그 문구만 들어가고 이제 말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행위 뒤에 만들어져도 된다. 사후에 입법이 되어도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고 밑에 내려가시면 사회봉사 명령은 근데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회봉사 명령이래. 이게 가정폭력특별법에서 말한 사회봉사 명령입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가정폭력특별법에서 가정폭력특별법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남편이 와이프 때리면 형벌로 안 가고 보안처분으로 가는 거예요. 보안처분으로. 소년들한테 형벌로 안 하고 보안처분 가는 거라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때에 사회봉사 명령을 하는 건데 사회봉사 명령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형벌이 아니에요. 보안처분이죠. 그런데 요 사회봉사 명령은 자, 뒤에 보면 이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무적 노동을 의무적으로 일해야 돼, 가가지고. 사회봉사는 일을 해야 되고 시간을 박탈합니다. 시간을 박탈하고 일을 해야 된대. 그럼 실질적으로 뭐하고 같아요? 노역이랑 같잖아. 예, 노역이랑 같죠? 노역은 언제 하는 겁니까? 벌금 안 내면 노역합니다. 예, 벌금 안 내면 노역해요. 판결문 다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놈 벌금 얼마? 안 내면은 1일당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얼마씩 하겠다. 이거 다 판결문 다 적어 놓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뭐가 된다?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다. 그럼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적 처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비슷한 말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형벌적이죠. 자유 제한적 보안 처분, 형벌적 보안 처분. 다 이제 이런 말 그냥 갖다 붙이면 되죠. 그걸 다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 중에 키워드 한두 개만 딱 적어 놓으면 선생님들은 보고, 아, 얘가 뭘 알고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문구를 이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밑에 그럼 2번 보시면 판례 변경. 자, 판례 변경은 어떻게 할 거냐. 판례 변경은 똑같습니다. 판례는 이것도 이제 긍정설, 부정설이겠죠? 긍정설, 부정설인데 세 가지 설인데 여기도 이제 옆에 여러분 뭐 기본서를 뭐 보시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예, 기본서 그래도 뭐 저기 비슷하게 두꺼운 책 하나는 뭐 아무튼 하나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기본서도 잘 요약하세요. 자, 판례 이게 나오면 이거 나오면은 자, 앞으로 판례 나오면 다른 거 없어. 1. 뭐야? 긍정설 아까? 이 부정설 이렇게 돼요. 그럼 3은 절충설인데 절충설 중에 뭐가 있냐면 공부하실 때 요거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이제 학위를 했는데 그 이제 학위 논문은 이제 금지차고요. 금지차고. 금지차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고 나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이야? 금지차고는 저기 그거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찾잖아요. 근데 이게 판단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인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판사님이 처벌하고 싶으면 이거 처벌하고 싶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고, 예. 처벌 안 하려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고, 이제 그거 말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요설이 있습니다. 금지차고 적용설, 유추적용설. 요거 하나 추가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 교재에다가 유추적용. 자, 봐봐요. 긍정설은 뭐야? 판례는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거죠. 처벌하겠다. 그럼 여기 논거 뭘 쓴다 그랬습니까? 뭘 쓴다 그랬죠? 처벌해야 되니까. 아까 이제 이해로 드는 거 하나 어떻게 해요? 아까 요거 우리 뒤에 나오는 거니까 뒤에 우리 교재 한번 나올 겁니다. 대표 이사가 이거 하나 이제 제가 이해로 드는 것들은 이제 다 중요한 판례들 정리하시는 거니까 잘 봐보세요. 대표 이사가 권한을 남용하여 어음을 발행을 했다. 어음을 발행했다. 유통이 안 됐어요. 이거 무효죠? 대표 이사가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하니까 무효인데 유통이 안 됐어. 유통이 안 됐으니까 뭐 위험도 없네. 그러니까 뭐였겠어요? 무죄였어. 무죄였는데 뭘로 가? 이제 야 이거 아직 유통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기는 했잖아. 나쁜 짓을 하긴 했잖아. 실행에 착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뭘로 가겠다. 배임 미수로 가겠다. 너부터서 미수 이렇게 하고 너부터서 미수. 요 이야기입니다 지금. 판례가. 예전에는 처벌 안 했는데. 예. 아니요. 요거 직권남용 놔두시고. 일반적인 지금 사기업의 대표 이사니까 여기 아니죠? 여기 처벌한단 말이야. 처벌한다. 너부터서 처벌한대. 너부터서 지금부터 너부터서 처벌한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러분 그 양도담 이중매매 있죠? 이중매매 동산 이중매매 어때요? 지금 동산 이중매매는 원래 처벌했죠? 너무 또 놔둡시다. 이게 또 넘어가니까 자 무죄에서 미수로 가는 거야. 무죄에서 미수. 요건 처벌한다는 거잖아요. 억울하잖아. 억울하잖아. 그런데 이걸 긍정하겠대. 너부터서 여기가 행위죠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행위시고 여기가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그 재판할 때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야 너부터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지금 오늘 지금 나는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오늘 지금 밖에서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어음을 발행하는 구놈은 처벌하세요. 괜찮네요. 오늘부터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결의도 있겠지만 판사님은 뭐라는 거야? 아니야. 오늘부터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너부터서 옛날에부터 오늘 판단하는 옛날에 너의 행위부터 처벌할 거야. 이거 소급현대? 소급현대? 긍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견해는 무슨 말이겠어? 여기 항상 쓸 거. 그냥 긍정설 이렇게 쓰지만, 자, 생각하면 항상 뭐라고 한다? 나쁜 놈을 처벌하잖아요. 처벌하면 모른다. 처벌해? 필요성이 있다. 나쁜 놈이잖아. 처벌의 필요성. 요거 하나 보시고. 자, 부정하는 견해는? 아니, 알잖아요. 이거 처벌 안 되는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알고 있었는데, 이걸로 너 처벌하면 안 되지. 처벌하면 안 되지. 뭐야, 법적 안정성? 자, 금지착오 유추적 용서는 뭐냐면 판례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행위를 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판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형법 16조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야. 아,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변호사한테도 가서 물어봤더니 변호사님 뭐라는 거야? 아, 지금 그거 괜찮아. 대부분에서 그거 지금 요즘에 괜찮다고. 이 정도까지는 지금 법이 아니 저기 처벌 안 되니까 괜찮다고. 괜찮아. 내가 그거 믿고 했단 말이야. 그거 믿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겠다. 제가 이제 왜 학위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실무에 가면 머리 아파요. 이거 판사님 마음이거든. 실제 판사님 마음이거든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봐가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그 견해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런 거 하나 더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제 판례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좀더 판례에서 좀더 엄격하게 한마디로 딱 하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법률 불소급의 원칙. 1조 1항 2항이 다 뭐냐면 행위 시에, 자, 법률이 뭐야? 법률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법률이 폐지되거나 가볍게 됐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례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 아니야. 법률이 폐지되거나 가볍게 될 때야. 법률 불소급이라고 그랬지. 누가 판례 불소급이라고 그랬냐?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뭐라면, 자, 요거 하는 경우는, 자, 요거입니다. 판례는 뭐가 아니므로, 법률이 아니므로 소급해도 된다. 요 문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면 그냥 긍정설에서 이제 쭉 이렇게 갔으면, 요세 가지 설 썼겠죠? 썼죠? 자, 쓰고 나서, 자, 요거 학설 썼을 거고, 자, 판례의 태도, 하면 돼요.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어차피 긍정이니까. 그런데 요 문구.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판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다른 논거도 있겠지. 근데 요거 하나만 하면 돼. 그러면 검토하면 되지. 검토. 이게 소쟁점을 하나씩 하나씩 쓰는 연습들을 잘 하시면 이걸 갖다가 쟁점이 많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이제 합치면 돼요. 목차를 나누지 말고 쭉 쓰면 돼. 학설은 이러이러한 이러한 견해, 긍정설, 이러한 견해, 부정설. 뭐 금치하고 유추 적용설 뭐 절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다. 소결 검토 사안의 경우에 판례 이러이러하다는 점에서 판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반복해서 쓰셔도 돼요. 판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소급표를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결론 괜찮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게 문구를 너무 깨끗하게 깔끔하게 막 쓰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변신은 좀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변신은 이제 이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쓰다가도 이게 비문이 나오면 얼른 앞에 커서 이렇게 옮기고 막 이렇게 바꿔서 쓸수 있는데 법무사하고 법행은 이제 쓰는데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앞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바꾸고 막 짓고 이렇게 하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절한 선에서 비문 아닌 정도로 키워드를 집어넣는 게 이제 전략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제 공부 이제 보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의 변경과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 이제 그런 것 들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두 번째 줄저 02번에 저 2번에서 판례의 변경과 소급표 금지 원칙에서 판례는 법률 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저 여기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판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저 요거 쓰시면 되고 네, 쓰시면 되고 옆에 이제 우리 교재는 여기 이제 뭐 절충설, 긍정설, 부정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혹시나 나중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면은 긍정설, 부정설 옆에다 살짝 적어놓고. 예, 뭐 교재 뭐 어쩔 수 없죠. 뭐 교재가 뭐다그 기준에 의해서 딱쓴건 아니니까 이렇게 나올 거다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소급표 소송법 규정과 관련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법행은 헌법 2차를 보나요? 헌법도 이게 쓰나요? 1차에만 보죠. 요거는 이제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오래 돼 가지고 문구를 좀이 소송법 규정은 요거는 좀 아시죠? 그 이제 뭐 객관식 할 때도 보시겠지만 소급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 소급표와 부진정 소급표가 있다고 하고요.
진정소급표, 분정소급표가 있다고 하고, 진정소급표는 진짜로 소급하는 거고, 분정소급표는 아직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있을 때, 예, 남아있을 때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데,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뭐, 거의 뭐 쟁점이 거의 없죠.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5.18 그, 5.18, 뭐죠, 민주화 운동 특별법인가요? 이게 뭐 길긴 한데,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미 전두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처벌하는, 그 법을 만들었을 때 헌재로 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문구를 보실 때는, 자, 이번 판례 보세요.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어떻게 소급하면 안 되지, 당연히. 예, 요거는 지금 만약에 그5.18 특별법 이런 거 만들면은 뭐안될 거예요. 예, 그때는 여러분들 옛날인데, 예, 그때는 정말로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하늘을 찌를 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아주 그냥 뭐 정말로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아, 이게 IMF 되기 전이니까 정말 그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헌재도 이제 한 거지. 예, 아무튼 자 이제 보시면 예외적으로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된다. 헌법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에 굳이 쓴다면 밑에 보시면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 동안의 문제는 아니다.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여기다 하나 밑줄 그다음에 얼마 동안에다가 X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구 조금 생각하셨다가 혹시나 나오면 그 정도 보시고 그런 일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인정된다 뭐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명확성의 원칙 나오죠. 넘어가시면 이거는 이제 진짜로 객관식 같은 거니까 명확성의 원칙은 네, 넘어가셔서 관련된 판례들은 이제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한다면 뭐 체크만 하는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알고는 좀 가시는 게 좋겠네요. 명확성의 원칙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다알수 있도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명확성 이 정도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확성의 판단 기준 밑에 보시면, 이거 헌법에서도 없고, 뭐, 공부하실 거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사물의 변별 능력을 제대로 갖춘 자, 일반인이 보고 있으면 괜찮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밑줄 하나 쳐놓으면 됩니다. 법관이, 아, 여기 좀 양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법관이 알아서 이렇게 좀볼수 있으면 알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개념이면 괜찮은 거다.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처벌의 종류와 정도라고 돼 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1번의 제일 끝에 보세요. 당해 형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보호법익,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형벌의 종류, 처벌의 종류와 정도. 처벌의 종류와 정도. 예, 요 정도만 요구하면 된다. 요 정도만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반하지 않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객관식용이니까 하나 보시는데, 이제 우리 형법의 구조만 좀 하나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요. 제재의 명확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이제 우리 제형 법정주의의 기본 틀만 요것만 좀 보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형법이 나중에 이제 법전을 보실 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니까, 형법은 우리가 죄와 형을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고, 요걸 우리가 구속 요건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형벌이죠? 요런 구조니까, 이게 안 맞으면은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라는 거는 헌법,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헌법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긋나면 뭐가 된다는 거죠? 위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행위를 해봤자, 이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요 구조만 보면 됩니다. 그럼 요 구속 요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죠. 알수 있어요.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요게 이제 금지된 행위니까, 금지 행위죠. 어떤 걸 금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하면 이렇게 돼 있고 형벌은 어떻게 하겠다?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형법 위헌이 쭉 적어 있는 게 맞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명확하려면은 요거 다 이게 어떻게 한다? 금지된 행위. 그 위에서 봤죠? 금지된 행위. 금지 행위. 그다음에 처벌해. 처벌 뭘로 할 거냐? 종류. 죽여버린다. 무슨 형? 생명형.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것들은 뭐? 이건 자유형. 이렇게 돼 있죠? 그 형벌의 뭐? 종류. 형벌의 종류. 무조건 가둔다. 그러지 않죠? 어떻게 돼? 5년 이상의 징역이래. 5년 이상의 징역이면, 저 뒤에 우리 다 조문에 나오지만, 유기형은 몇 년으로 한다? 30년으로 한다. 가중하면 50년까지 한다. 저렇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하면 돼. 여기 지금, 요거 어떻게 한다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다시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금지된 행위, 종류, 정도. 이거 알수 있죠.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사람을 살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못 죽이면 어떻게 할까? 못 죽이면 어떻게 할까? 미수죠. 살인 미수.
그럼 살인 미수는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살인 미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사형 좀 그런데 살인 미수는 무기 뭐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겠지. 적어주면 좋은데 우리 헌법 254조를 보면 뭐라고만 돼 있냐면 조문 한번 이제 나중에 좀 보세요. 조문까지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법학계는 1학년 1학기 시간이에요. 미수범은 뭐라고 돼 있냐면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4조에서 형법 254조에서 살인죄와 관련돼 가지고 요 위에 있는 죄 중에 무슨 250조, 251 이런 죄들은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미수범은 처벌한대. 우씨 어떻게 처벌해? 어떻게 처벌한다고?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으면 이 조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는 어디에 돼 있냐면 25조, 26조, 27조. 25조, 26조, 27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형법 225조, 26조, 27조입니다. 25조, 26조, 27조를 보면 이게 미수범을 처벌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미수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고 자 이쪽에 무슨 미수? 이게 장애 미수, 이게 중지 미수, 이걸 불능 미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불능범이라는 표제를 쓰지만 요 세 가지가 미수범입니다. 그 미수범이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총론이죠. 형법 총론에서 장애 미수는 어떻게 한다? 형에 비해서 이 형은 감경 좀 가서 이렇게 쓸게요. 여기 뭐냐면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경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26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요런 경우에는 26조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한다?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필요적 감면 그래요. 필요적 감면. 여기는 임의적 감경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만 때려놓고 처벌은 하는데 감경할 수 있다, 감면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처벌한다라고 하는 요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254조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250조에서 사형무기 이렇게 돼 있으면 요 형을 요 범위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겠다? 요 범위에 있는 거를 뭐 한다? 감경한다. 그 답이 나오죠. 한번 갔다 오지만은 직접적으로 적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죄형법정지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데 뒤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비 음모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게 없고 예비 음모를 범죄 예비 음모는 음모 예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아니하되 예비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뭐라고 되냐면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때만 그거 보입니까? 여기 자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거 괜찮대요. 그러면 살인 예비도 처벌하거든. 사람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거. 처벌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살인 예비. 예비는 예비죄는 처벌한다. 이래도 되는 거냐? 요건 안 된다. 지금 고판리 하는 겁니다. 예비죄는 요건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감경한다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데 총론에 나와 있는데 요 예비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게 없어요. 이 총론에 이게 조문이 없어. 그러니까 살인 예비를 처벌하려면 살인 예비죄는 어떻게 처벌한다라고 어떻게 된다. 형이 적어져 있어야 되는 거다. 적어져 있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죄형법정 위반이라고 그랬지.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처벌 못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처벌하면 안 될까요? 아니 유추하면 안 되죠. 처벌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판례에 있다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추해석이요. 유추해석. 자, 유추해석 금지 원칙. 중요 판례. 자, 유추는요. 유추도 뭐, 이제 어차피 이게 저기 우리 형법에서의 것은 아니고, 유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념만 놓고 보시면 돼요. 유추해석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별표처럼 돼 있는 거를, 별표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이거 뭐, 예로 드는 건데, 그냥. 비슷한 걸 그냥 갖다 끄집어 쓸 수 있는 거냐, 지금 이야기 하는 거야. 비슷하니까, 이거 그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요 많이 듣는 이제 판례가, 이겁니다. 우리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오면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이야기? 총 들고 있으면은 이제 제일 그거 많이 알아야 돼. 총 들고 가면 초병 처음 나가가지고 이상한 사람 이제 우리 그 조교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오면은 저는 이제 팔사반이어가지고 돌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돌격 뭐 근무적인 상무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 무슨 말 하다가 총 좀 줘봐 이런단 말이에요. 총 좀 줘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는 순간 머리 박아야 되는 거지. 총 주라고 한다고 총 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머리 박고 이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군 형법에 뭐라는 것이야? 총을 분실하면 처벌을 받아요. 분실하면. 실제로 분실하면 총,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병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끈 묶어가지고 다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그랬는데. 묶어가지고, 총기하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멜빵 하나 빼가지고,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어? 와가지고 실제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군복 입고 와가지고 동대문에서 군복 입고 와가지고 야뭐 차렷 뭐나 지금 참모장인데 야 지금 총기 반납해야 되니까 총기 지금 조사 나왔으니까 총좀 줘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총을 줬다.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총을 줬어. 총을 주고 들어가요 부대에.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 너총 어디 있어? 그러니까 참모장님이 오셔서 총 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에뭐 참모장 우리 참모장 지금 잠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참모장 지금 한미 합동 저렇게 미국가 있는데 무슨 참모장이냐고. 이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분실이 아니고 뭐다? 사취당했죠. 사기당해. 사기. 사기를 당한 거죠. 그 참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참모장이라고 언급하고 속여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차고에 빠지게 가지고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기죠. 사기. 분실과 사기. 어차피 결론은 뭐야? 총이 없다는 거잖아. 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야 너는 분실. 분실죄로 처벌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군형법에 뭐라고 돼 있어? 분실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변호인이 뭐라는 거야? 아, 이건 내가 분실한 게 아니고 뭐다. 사기당한 거다 말이죠. 사기당한 거다. 김학도 사기당한 건데 이거하고 이거 어떻게 같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뭐야? 그게 그거 아니냐? 이게 유추죠. 이게 유추죠. 이거예요. 그럼 유추는 또 이게 뭐냐면 유추해버리면 이거 지금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피고인한테? 불리하죠. 그러니까 모든 논의는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유추를 했을 때, 뭐 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유추하면 돼? 안 되고. 이게 유리하면. 그나마. 유리하면. 이건 해줘야지. 유리하면. 그러니까 유리한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 상황. 정당방위 한다. 정당방위 상황을 좀더 넓게 해주는 거는 좋겠죠. 그러지 않아요? 정당방위 상황을 좀 넓게 해줘. 정당방위 우리 공부할 때, 현재의 침해성, 현재성, 이런 거좀 넓게 해주면 더 좋잖아. 그럼 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 예. 유리한 거는 해주고 불리한 건 아니다. 그러면 항상 이것도 뭐 유추해서 여기 만약에 이제 거의 뭐 이제 요거는 논점들로 나올 건 아니지만 요 구조가 아 형법이 이렇게 구성되고 있구나. 판례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런 장점들이 나오면 이런 거를 쓸때 본질은 이거예요. 뭐이 판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식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다 문구를 하나 써야 되니까 근거를 써야 되는 것이니까 요거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암기하면서 공부하지는 마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단 그것까지 보시고 밑에 이제 우리 소송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으니까 예, 요 내용들은 잠시 쉬었다가 정리하겠습니다.